한국구세군 제25대 사령관인 김필수 신임 사령관의 취임식이 5일 오후 구세군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구세군 사령관은 다른 교단의 총회장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한국구세군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김필수 신임 사령관은 취임식에서 지난 108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구세군이 있을 수 있었다며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건강한 구세군을 만들어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과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사업을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김 사령관의 부인인 최선희 여성사역 서기관은 여성사역 총재로 임명됐습니다. 구세군은 교단 내 여성사역을 담당하는 여성사역부를 따로 두고 남자 사관과 여자 사관이 부부로 임관해 사역하는 것을 관례로 해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한국 구세군을 이끌어가게 됩니다.